제가 못한 게 있어요. 애텀이 처음 시작할 때 교육 훈련인데 교육은 했는데 훈련을 못 시켰어. 그러니까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창업하면서 일본 사업자 노릇까지 막 하려고 하니까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서.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요, 오늘 제가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.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. 하루에 100명을 만나세요. 100명을 만나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저 애터미 사업하고 있습니다. 제품 싸고 좋습니다.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한 달에 저는 1억을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던지세요. 여러분들이 100명을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. 100명한테 얘기를 하면은요,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게 뭔데요 하면서 계속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명을 만나러 갑니다. 줄여가지고 100만갑. 뭐라고요? 100만갑. 자, 100만갑 운동을 이제 우리 본사 직원들도 다 이렇게 현장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걸 할 거예요.